먼저 유승원님, 입에 자물쇠를 채우세요. 피어싱해서. 예? 네? 아, 뭐 진지하게 그렇게. 네, 진지하게. 예, 자물쇠를. 또 황성구 씨는요, 입이 저렴하며 입을 좀 고가로 만들어야겠네요. 입을 고가로 만들려면 금가루나 보석을 바르세요. 어허. 네. 아, 오늘 대답들이 참 다들 그렇습니다. 아, 좋은데. 여러분 생각하는 그거 맞아요. 0226님, 비싼 음식을 드세요. 음식이 흡수되어 고급 언어가 나올 거예요. 오. 여전히 그런, 예, 그런 문자들이네요. 네. 아, 무건수행을 추천합니다. 전용민 씨. 어. 아무 말 안 하는 거죠. 사실 그거는 무건수행은 뭐 산이나 주변에 사람 없을 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참 힘들죠, 사실. 평상시 하기에는 너무 어렵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말이 좀 필요한데. 김정진 씨, 말 실수 후 일단 배시시 웃어주시고요. 더 좋은 방법은 말을 좀 한 템포 느리게 하는 겁니다. 좀 생각을 하고요. 약간 좀 느리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보면. 예, 예. 저도 좀 말이 느린 편이에요. 그런 분들이 조금 평소에 신중하다는 평을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저는 말이 되게 빨라요. 평소에는 사실. 근데 그걸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게 이특 씨가 저한테 료가 말을 할 때는 조금 가려서 해. 이특 씨 먼저 좀 느리게 하라고 해주세요. 다다다다다 그냥. 아, 이특 씨가 아니까 본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또 걱정이 되니까 라디오 하면서 실수나 하지 않을까. 이특 씨가 많이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본인은. 사실 이특 씨는 훈련이 이렇게 되게 잘 돼서 그런지 또 머리가 또 똑똑해요. 그래서 다다다다다 하는데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닮고 싶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사실 제가 말이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능에 좀 안 맞습니다, 제가. 아유, 재밌어요. 네. 뭐 재밌어요? 자꾸 웃겨요. 네. 아, 작가 공부를 해보세요 하신 이기원 씨. 책을 많이 읽고 글도 써보고요. 그러면 그런 저렴한 말은 안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강희수 씨, 과묵한 컨셉으로 바꿔보세요. 아, 컨셉을 바꿔라. 여자분이 과묵한 거. 특히 어머님께. 약간 소녀처럼. 네 어머님. 네 어머님. 그냥 뭐 시키면 네 어머니 무조건. 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 듣는 동안에 할 말을 생각하는 건 어때요? 제가 아는 지인도요 이 방법으로 고쳤다고 하시네요. 8764님. 듣는 동안에 할 말 생각하는 거요? 듣는 동안에 할 말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듣기 바쁜데?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바쁘고. 네. 근데 훈련을 통해서 조금 연습을 하라라는 말씀이시고요. 뇌를 살찌우세요 하신 신선희 씨. 신선하네요. 네, 책과 뉴스를 많이 보시라고 하셨는데요. 어휘력을 키우면 돼요 하셨습니다. 어떤 분께 또 드릴까요? 청취자 멘토단 선물 드려야 되는데. 1940님께서 이특 오빠한테 특강 받으세요. 아, 이특 씨한테 특강 한번 받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준희 씨는 말을 하지 말고 문자나 편지로 이야기하세요 했어요. 괜찮다. 괜찮아요? 네. 저 얼마 전에 네네. 그 안녕하시는 그 방송 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방송에서 말을 안 하는 친구가 나왔어요. 아, 맞아요. 봤어요. 봤어요? 네. 옆에 있는데 문자로 하고. 맞아요. 말하기 귀찮아서. 근데 알고 보니까 답답해요. 또 네.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또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한데요.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먼저 저는 조금 재밌는 걸로 갈까요? 아, 그래요. 오늘 뭐, 이거는 노력하면은 고쳐지는 거니까요. 네, 우선 그렇게 해결을 해보고 우선 선물은 황성구 씨께 드릴게요. 금가루나 보석을 입에 바르라고 하신. 황성구 씨께 조금 참신했어요. 네. 전 그러면 살짝 현실적인 걸로 가겠습니다. 어떤 거? 김정진 씨. 더 좋은 방법은 말을 한 템포 느리게 하는 거라고 해주신 김정진 씨께 드리겠습니다. 네, 황성구 씨, 김정진 씨께 호모 멘토 코스로 저희가
임명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배치기의 두 마리, 글로버의 라비다 로카. 사람 사는 기가 짐승 사는 기가 두 마리 불 같은 두 마리 시커먼 맨발이 불 같은 두 다리 세상의 한쪽 구석에 쭈그린 채 뱃불 나를 기다리네 헤이 헤이 이 지겨운 두 마리 두 마리 불 같은 두 마리 시커먼 맨발이 불 같은 두 다리 세상의 한쪽 구석에 쭈그린 채 뱃불 나를 기다리네
If you love me, I love you too. If you hate me, I hate you too. Yes, I know I'm so cool. 알잖아, 넌 이미 you know the rule. 내가 열렸단 말이 홀랐다고 그려 혼란한 그 세상을 보여. 오랜만에 마이크를 쥐어잡고 박자에 맞춰 리듬도 타고 I feel good, this is my flow. I say ho, 외쳐봐 hey ho. 자 모두 일어나 날 따라 hey yo. 날 판단하긴 아직 일로 강자에 강한 난 always winner. Online live from keyboard warrior. Who were we at the 아는 거야. Stop that noise, don't care anyway. 목표를 향해 달려 난 day by day. 오늘도 달려보자 언젠간 바람 타. 속이 약해봐 탐토샤 줄게 감사히 들어 Who's real? 이건 바로 G.I.L.E. I become G.O. 새끼 밴디 100번 넘어져도 100번 맞지 일어나 그 누가 뭐래도 한길로 끝까지 걸어가 인생을 노래하는 짠따라라 힘들어도 웃어남겨 나나나나 뜨거운 조명 앞에 거기가 내 자리여 뜨겁게 놀다 갈래 Hands in the air yo. Everybody say it. Clover의 라바다 로카, 라비다 로카, 그리고 배치기의 두 마리 듣고 왔습니다. 아, 2374님께서 네. 성민 오빠 리듬 타시는 거 너무 귀여워요. 아우, 귀여워요? 예. 저 오늘 좀 귀엽게 입고 오지 않았어요? 네, 오늘 약간 엑소 같아요. 그쵸? 약간 신인 그 그룹과 요즘 오케이 나란히 하고 싶어서. 네. 아우 근데 나날이 좀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늘 메이크업도 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했어요. 네? 역시도 머리까지 했네요. 네, 오늘 약간 조금 힘을 줬습니다. 오늘 이희진 씨는 려고 오빠 어제 제 꿈에 나오셔서 저한테 팝콘 만들어 주셨어요. 꿈에서만 말고 진짜 려고 오빠 팝콘을 먹고 싶은데. 잘 해주실 거죠? 하셨어요. 네. 아, 팝콘 기계 고장났어요. 왜, 왜, 왜 고장났어요? 너무 많이 먹었나봐요. 에이그. 김연아 씨가요, 벌써 오늘이 5월 마지막 날이네요. 5월은 진짜 바쁘게 지나간 것 같아요. 행사도 많았고요. 그래도 6월에도 많은 행사들이 있네요. 슈키라 200일, 려욱 DJ 생일! 야! 생일! 야! 그리고 슈키라 공개방송! 그 기대되는 6월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연아 씨가 보내주셨어요. 야, 200일이 벌써 가까이 왔네요. 제 생일 가까이 왔네요. 200일. 200일 가까워 왔다고요. 네. 제 생일은 며칠일까요? 네? 갑자기 궁금하네. 기억도 안 납니다. 최성원 씨는 네. 오빠들 저 여수 왔어요. 여수 엑스포 갔다 왔는데 완전 굿. 와, 이야, 좋았겠다. 재밌었겠네요. 그래요? 저는 엑스포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궁금해요, 좀. 그거 기억나세요? 예전에 대전 엑스포라고 해서 공연하러 갔던 대전 엑스포 93년도에 네. 아, 네네네. 공연하러 갔었군요, 성민 씨는. 아, 저 공연하러 갔어요, 제가. 꿈돌이라고 예. 이렇게 삼각형 얼굴로 된 노란색깔 인형이 있었어요. 오. 정말 그걸 되게 사랑했었어요, 제가. 그거 갖고 있었어요? 꿈돌이, 꿈순이 이렇게 두 마리가 있었는데요. 두 마리? 항상 내 옆에서 같이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마리를 들었군요, 배치기.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